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내일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제가 별 기대는 안 하고 왔지만 기대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부주는 빛이다. 예, 그것만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함의 방향을 내일로 향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말씀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받은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 채무자 윤리 말씀드렸죠. 뭔가를 자꾸만 그것에 갚아야 된다는, 뭔가를 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에 매어 있다 보면은 우리가 감사의 풍성함, 그리고 감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잘못되었거나 우리가 감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 신앙에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요,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감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다 하면은 사실은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말과도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질이 나고 답답하고 막 억울한 일, 그리고 막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때 여러분들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들은 게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감사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보통 먹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고 넘어가게 될 때 사실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요, 그 감사 속에서 평안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감사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게 될 때 정말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마음 한켠에는 왠지 불편한 것이 꼭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염려가 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감사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하는 그런 억지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사 속에서는 사실은 내일의 은혜에 주시는 그런 믿음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답보 상태를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받은 과거 구원의 은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내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받기 위해서 오랜 기간 올라가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어떡합니까? 뭔가 하나님이 계셔야겠다는 불안한 마음에 그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러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니까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지 못하고 불신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서 결국에는 광야를 떠도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믿음의 결과로 주시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평안과 안정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행복은
마치 자기 하기에 달렸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에는 분명히 감사했지만 내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불행하게도 많은 신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문제들에 봉착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내일을 바라보면 여전히 불안한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평안과 안식, 그리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염려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문제들을 내일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가에 대한 은혜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염려의 문제를 다룹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제일 먼저는 돈의 문제가 제일 크겠죠. 예, 돈의 문제도 있고 또 몸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있죠. 그죠? 예, 저도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예, 건강검진 받기 전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아, 혹시 뭔가 발견되면 어떡하지?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이러면 어떡하죠? 근데 검사 받는데 동의서를 쓰라는데 뭐라고 쓰냐면 위내시경 하는데 만약에 이상한 게 발견되면 거기서 즉각적으로 이거를 떼어내고 조직 검사하는데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인을 하는데도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야, 진짜 발견되면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쵸? 돈의 문제, 몸의 문제. 아니면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문제들,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은 수많은 염려들이 정말 막 뽕글뽕글 막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아, 제발 그런 생각 나지 마라 나지 마라 해도 염려가 자꾸 일어나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염려들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도,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신 분이 여기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먹고 사는 문제로 누구나 다 염려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를 가지고도 고민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먹을까를 고민하죠. 몸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단지 그냥 염려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오늘 이 염려의 뿌리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30절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의 뿌리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염려는요, 사실은 언제나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봉사나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서 생기는 열매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염려를 가진 자들의 기도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과 신자들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32절에서 주님은 이런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방인들,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들은 이 시대에는 유대인,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들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제외한 불신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열심히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저기 강룡사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죠. 팔공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뭐 돌멩이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을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이방인들이 구하며 기도합니다. 재물도 얻고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받고 싶고 몸도 잘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신자들의 기도는 이들과는 다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자의 기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3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앞부분을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기도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나의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의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이렇게 자신의 일상적이고 절실한 필요들, 즉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삶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눈앞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가능한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3절의 뒤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대답입니다. 대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에 있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들을 돌보시고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방인들이 구하며 염려하는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뭘 해라? 나의 뜻을 먼저 구해라. 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먼저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비록 자녀들이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를 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요. 그렇게 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32절 뒤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필요하다고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 필요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심지어는요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모든 필요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일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결코 세상의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도 없을 거고요. 오히려 이 염려에 묻힌 채로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일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또한 변화시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는요, 그 유명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시작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일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은요, 사실은 과거나 현재의 일이 아니라 내일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죠?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갖고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십니까? 사실은 내일 있을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살아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염려이지요. 아,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아, 이거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지? 나는 도대체 누구랑 결혼할까? 뭐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장차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난관을 뚫고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염려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염려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일은 선하신 하늘아버지의 손 안에 있으니까 너희에게 주실 이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이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강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의미하신 내일의 은혜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은혜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에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우리 영혼에 참으로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지라도요,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유익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야 될 내일의 은혜는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런 영원한 유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고향을 떠나왔던 것이죠. 우리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기대가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야 너 여기 떠나가면은 저기 내가 약속한 땅에 갈 거야,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이 약속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르르게 되었고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수만 평의 땅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되고 거기서 큰 가족과 민족을 이루게 된 복을 누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보았던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평생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자기의 소유된 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사라가 죽을 때요 매장할 매장지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벨라구를 돈을 주고 삽니다. 자기 안에 장사 지낼 땅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 땅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랐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그 비밀이 우리에게 풀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 8절부터 10절까지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주신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거예요. 그곳에 가기 위한 잠시 머물렀던 정류장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떠났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최상의 은혜가 항상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신자들인 우리 모두가 누릴 영광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염려 대신 믿음으로 내일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약속하시죠. 너희 26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부를 돌보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30절에서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죠. 이것도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약속들을 확정하시고 사인을 딱 하시고 결제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향해서 주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참으로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가라는 거죠. 자녀들의 내일에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내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모든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믿을만한 실력이 있거나 믿을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선하신 아버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가지게 되는 자신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이 바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아야 될, 그렇게 힘있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잘못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제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내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해주실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어떤 난관과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일의 은혜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쁨의 삶, 그래서 감사할 때 믿음이 더하여져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